이번 시간은 67페이지를 함께 봐나가십니다. 용도지역 지정 차시였죠. 그리고 1번입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 세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국장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해 놓으시면 이반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1번 공유 수면 매립입니다. 동그라미 가번입니다. 공유 수면 바다만 해당한다. 바다 추천했습니다.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위반부터 없이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인가일부터 준공인가일 추천했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추천했습니다. 나번은 그냥 봐주십니다.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세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리허멀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추천했습니다.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둘 이상 추천했습니다.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거기까지 먼저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고 그 개념에 관한 사항 함께 보셨으며 두 번째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반도체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내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일 때 어떤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공업적 중에 일반 공업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곳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면 그 예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주거지역은 전일준입니다. 그 중에 일반 주거지역 중에 25층이라면 중고층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데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로 지정된 곳이 있다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몇 개만 제대로 잘 확인하면 시험 문제 해결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법률과 시행령에서 21개 용도지역, 비도시역은 몇 개? 5개, 도시역은 16개로 세분하는데 올해 법을 개정해서 시도시와 대도시장은 조례로 어디를 대상으로? 도시역을 대상으로 세분되어 있는 용도 지역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용도지역제. 사실 이 용도지역은 우리나라에 1962년도에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1972년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2003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세 개 법령에서는 용도 지역만큼은 법령으로만 구분하고 세분하도록 했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조례로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세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참 다양한 신기한 법률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번 정권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특례로서 우리 1922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법령에서만 정해놨던 용도 지역의 종류를 조례로 도시 지역에 대해 추가 세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2020년부터이거든요. 몇 년 만에 개정된 것입니까? 62년부터 지금까지 한 57년, 58년 만에 이런 사안들이 개정되었다고 하면 아마 교수님들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법령 개정을 생각하고 이것을 시험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도지역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 도시역은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걸 이걸 첫 번째 시험거리로 잡아놔야 됩니다.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 도시지역만. 누가? 국장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 지정 대상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보다 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한번 잡아 놓으시고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조례로 도시 지역을 추가 세분했다고 하면 이때 추가 세분된 조례로 추가 세분된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만 시도지사 대도시장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사항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유 수면은 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 수면과 관련되어 우리 대한민국 육지에 속해 있는 한강 그래서 다양한 4대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강 댐, 대청 댐이 있는데 그때 호수로 조성되어 있는 곳 모두를 공유 수면을 하고 이러한 공유 수면은 현재 용도 지역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는데 한강이 서울을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 경계에 속해 있는 한강은 현재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강 벗어난 경기도에 다양한 시군에 지정되어 있는 한강은 보전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강 거슬러다 보면 팔당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팔당댐 이북부터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한강이 용도 지역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속해 있는 4대강이나 하천, 4대강 등의 하천과 호수 등이 있다고 하면 이미 용도 지역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바다는 용도 지역이 없습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미정인데 그 용도 지역 미정인 바다를 간척하게 되는데 이 간척을 법에서는 간척이라 표현하지 않고 공유수면 매립이라 표현하고 그 공유수면 매립한 땅을 매립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육지로 바꾸게 되면 종전에 용도지역 없던 바다에 새로운 용도지역 지정할 필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매립구역은 항상 육지에 접해 있습니다. 저 매립구역과 접해 있는 땅의 용도지역이 이번에 매립구역 지정 목적과 동일한 용도지역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 결정 고시 절차 생략하고 저 공유수면 매립했던 땅에 공사가 다 완료되게 되면 준공 인가 받거든요. 그 준공 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대신 저 공유수면 매립구 여기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과 다른 경우에는 절차 생략 안 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반 결정해서 매립구역의 용도 지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반응습니다. 이제 우리가 7월 8월 달에 바캉스를 가게 되면 특히 바다를 찾게 되었다면 그 바다는 무엇입니까? 공유수면. 그래서 그 바캉스 다녀오고 얼굴이 까매져 있다고 하면 공유수면 탐방하고 왔다 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의 대표적인 목적이 새만금 간척 사업하는 곳이라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간척 사업하게 되는데 저 새만금 간척 사업했던 이곳과 이웃한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 중에 공업 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총 목적은 같습니다. 이런 때는 그 경계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이반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간척 사업이 신도시 특히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 간척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웃한 용도 지역이 공업 지역이거나 일부는 도시 지역이고 일부가 농림 지역에 걸쳐 있다고 하면 비개발 용도의 농림 지역 또는 공업 지역과 아파트 만들기 위한 주거 용도의 매립 구역의 경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때는 절차 생략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 매립 구역이 어떤 용도 지역인지 지정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 동일하면 절차 생략하고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게 되면 절차 생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가 잡히셨다고 하면 이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동일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반과 결정 절차 없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우리 이제 본다란 말은 어느 정도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 본다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사실관계에 관한 본다와 법적관계에 대한 본다를 달리 구분하게 되는데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간주란 말과 추정이란 말로 본다를 해석하며 법적관계에 대해서는 의지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네팔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로 상당기간 연락 두절되었다고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돌아가신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추정이라 하고 그 추정 중에 그 주변 이해관계인이 그 사람의 실종 선고를 법원에 제기하고 법원 판사로부터 실종 선고 받게 되면 그때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망한 것을 간주하는 때에는 제3자인 법원 판사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사망의 현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실종 선고 후에는 무엇으로 간주하고 실종 선고 전에는 법원 판사가 사망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전에는 그때는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이 두 가지의 법적 효과를 아주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 다른 시점에 그 사람이 생존했다는 것이 편지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면 추정 사실은 바로 깨져버리지만
실종 선고로 사망이 간주된 경우에는 그분이 생존해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법원 재판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회복한 때만 권리 회복이 가능하지 간주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다를 사실관계로 판단하게 되면 그때는 간주 아니면 추정이 되는 겁니다. 반면 미성년자도 결혼하게 되면 사적관계에 있어서는 성년과 동등한 행위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성년 미성년은 민법상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하고 결혼하게 되면 법적으로 성년이 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를 본다로 표현하게 되면 그때는 의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공유 쓰면 매립구역과 관련되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 이반과 결정 절차 없이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법상 본다란 말 나오게 되면 99%가 의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면 이 지정과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은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결정 절차까지는 무엇? 진행하지 않고 생략하고 바로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한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공부하신 적 있는데 여기 결정은 허가, 신고, 허가, 승인 등의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포함시킨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반면 고시는 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과 고시는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반영된 법률행위를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고시는 준법률행위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통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결정과 동시에 뭐 해야 된다? 고시해야 되는데 이번에 공유수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 지정 된 것으로 의제하면 본다. 고시는 생략하는 것입니까? 따로 진행할 절차입니까? 고시는 따로 진행할 절차가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다를 간척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라고 그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다루게 되었을 때 해당 법률에서는 공사 다 끝나면 준공인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 법률에는 이 준공인가 사실을 따로 고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국토의 경비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이 결정되게 되면 그것을 따로 고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법에서는 준공인가에 관한 절차만 다루기 때문에 그와 동등한 가치인 용도적 지정까지만 의지하고 고시는 따로 진행할 차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하게 되었을 때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고시는 의제된다, 의제되지 않는다. 의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개별법에 특정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면 동등한 가치까지만 의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인가 했다고 하면 준공인가일날 뭐만?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까지만 의지하는 것이지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리다라는 것을 잡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절차와 관련된 특별 규정으로서
공유 수면 매립 파괴되었을 때 이웃한 용도 지역과 뭐 하면 같을 때만 이반 결정 절차 없이 고시는 따로 해야 됩니다. 이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의제되는 것 아닙니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특정 절차 의제에 관한 사항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 그것을 하나 봐주시고 올해 신설된 사항으로 동그라미 기업과 관련되어 납은 차시였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도시역 추천 왔습니까? 세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말한다. 우리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새 쌍둥이 사는 곳이 인천 송도 신도시거든요. 그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는 인천 송도 신도시는 바다를 간척한 매립구역이라면 이 인천 송도 신도시는 대부분 무엇에 해당한다? 아파트 만들기 위한 주거지역으로 반응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웃한 용도지역이 만약 공업지역이라면 도시역 중 공업지역이라고 하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역목적은 같다? 다르다. 그래서 현재 도시역은 세분된 용도지역 기준으로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동일한지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도 신도시 만들면서 이웃한 용도지역이 함께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준공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지하지만 같은 도시지역이지만 용도가 서로 다르다면 목적이 다르다고 하면 그때는 절차 생략하는 것 없습니다. 그걸 잡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른 법률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 지역 지정 특례 찾았습니다. 기억입니다.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갖고 어느 하나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지정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이 법에 따른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 지역부터 고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역 추천없습니다. 어천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역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3, 4, 5 묶어놓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아주 예전에 지방산업단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 지방산업단지를 지금은 일반산업단지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여기 택지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건설할 수 있는 땅을 택지개발지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가로 속에 수력발전소 제외한다. 그러면 여기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발전소 만드는 곳이지 전원주택 만드는 곳 아닙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된 예외 함께 봐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해야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의 토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전국의 토지 등을 다루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넘버 3에 해당되는 상위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등을 다루는데 그 도시개발법이나 농지법은 저 국토계획법과 비교하게 되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다루는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면 얘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농지법이나 도시개발법은
특별법적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다? 특별법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에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일반법에 따른 도시지역 등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탑법은 특별법으로 지정 고시되었을 때 일반법인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의제하는 것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종전에 비도시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었는데 이곳에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무엇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비도시역이 타법에서 지역지구 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이 법에 따른 도시역으로 의제되게 되면 땅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아주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도시역이 도시역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 시험 볼 때까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전산택입니다. 시험 볼 때까지 친구 이름 하나 기억해 주시는데 그 친구는 이름이 뭐다? 전산택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비도시적인 농림지역, 그 농림지역이 발전소 만들기 위한 전원 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유되면 그러면 우리 동가 원칙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다른 법령에서 전원 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고 무엇까지? 고시까지 했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무엇까지? 고시된 것으로 의지한다. 공유수면 매립에서는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만 다룰 뿐 준공인가된 사실을 따로 고시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가 보상 원칙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까지만 의지하는 것이고 고시는 따로 했지만 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경우에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다른 법률에서 지정, 고시까지 했기 때문에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때는 어디까지? 고시까지 의지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저 농림지역에 갑자기 비도시역에 발전소 만들기로 했다고 하면 이곳에는 개발사업 해야 되거든요.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농림지역인 당시에는 개발사업 못합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용지이다, 비개발용지이다. 비개발용지입니다. 저 발전소 잘 만들려고 도시적으로 의제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전산택에 사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별법에서 지정 고시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산업단지에는 농공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농공단지는 농한기 때 농민의 수입처가 없기 때문에 생활이 좀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농림지역 한가운데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조성하는 곳이 농공단지입니다. 이 농공단지는 의제 대상이 아니고 오직 뭐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되면 그곳은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공단지가 지정 고시되면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보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가 지정 고시되면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농림지역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이 농림지역의 농경지 한 1만평, 2만평을 한 30년 넘게 농사 짓는 분이 자녀분의 학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 농지를 처분하고자 나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어떤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우리 회사에 이력서 같은 걸 내지 않습니까? 토지에 대한 이력서를 법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에 대한 이력서입니다. 그걸 내가 발급 받아보니 액면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그곳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 되었다고 표기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자체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타법에 따라 의제되었기 때문에 액면은 농림지역이지만 이게 토지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된 것을 보면 얘는 농림지역이다 도시적이다 도시적입니다. 그러면 나는 자녀분의 학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 땅을 나한테 가져온 분에게 사실대로 이곳은 도시적이니 원래 생각하던 가격이 아니라 비싼 가격을 거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겠습니까? 냉큼 잡으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만 그 지역에서 오래 중개업할 수 있으십니다. 다만 욕심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 오래 정착해서 좀 신망 받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으면 바로 냉큼 사가지고 대파입니다. 그래서 이 액면 농림지역이지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뭐다? 도시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전원개발사업구역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면 이곳은 뭐 해야 됩니까? 개발사업 해야 됩니다. 그 개발사업 하는 곳은 개발사업 예정된 곳은 그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항만구역, 어항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이야기 안 드립니다. 사실 우리 바다와 육지를 살펴보게 되면 물이 차오르는 곳이 있다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고깃배나 고깃배 들어들 항구 만들게 되면 그거는 어항이고요. 화물선 드나들 수 있는 항구 만들게 되면 그거는 항만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 항구나 항구를 만들기 위해 부두시설 등의 각종 개발사업 해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곳이 항만구역으로 어항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항만구역이 어디에 붙어있을 때? 도시지역에 붙어있을 때 원래 바다는 용도지 없거든요. 바다에 접안시설 부두시설 만들기 위해 이 바다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바다에 사유지 없죠. 바다에 사유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산 가치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시험 용도로만 나옵니다. 특별히 항만구역, 어항구역이란 말 보게 되면 이 바다인 공유수면이 어디에 붙어있을 때만?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데 땅을 도시지역으로 의지하는 것입니까? 바다를 의지하는 겁니까? 바다를 의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공유수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도시지역. 그러면 솔직히 저 도시지역이란 말 대신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 이 말 나오면 걔도 도시지역에 붙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 도시지역이란 말 대신 주상공록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 말 나오죠? 주상공록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와줘야 된다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비도시역이 도시로 바뀌는 것 뭐다? 전, 산, 택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바다가 도시역 되는 것이거든요.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다만 걔는 오지순단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서 우리 시험에 가끔 출제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전, 산, 택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니언번 함께 오십니다.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 추천했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추천했습니다.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농림지역 추천했습니다.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보전단지 추모습니다.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 고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에 관리 지역인 고시, 농림지역 또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관리지역에 땅 한 평과 농림지역에 땅 한 평은 가격 같다? 관리지역이 비싸다. 관리지역이 비싼 땅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리지역에 속해 있던 농지 또는 임야 중에 이 농지에 벼농사를 지어보니 농업 생산량이 많다고 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고 이 농지에 농업 생산량이 별로라고 하면 농업진흥지역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끔 절대농지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 절대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땅값 비싼 이 관리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자기 농지에 농업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관계소를 있을 저수지 하나 만들고 열심히 농사지어 또는 온실 하나 만들어서 열심히 농사지어 농업 생산량이 높아지게 되면 지나가던 시도지사가 이곳을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관리지역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바로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무능력자 중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있지 않습니까? 원래 토지의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순간 저 땅이 평당 40만 원이 되게 되면 자기 땅값 떨어뜨리기 위해 관계 수리서를 만든 분입니다. 이분 재산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들을 뭐라 한다? 피한정 후견인. 우리 그런 사람들을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이상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한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 관리지에 속해 있는 농지에, 임야에 가끔 잣나무를 열심히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개발 사업이 예정되었다면 잣나무 한번 심을 만합니다. 다만 이 개발 사업이 5년, 6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사과나무나 배나무 심는 게 나으시고요. 만약 이 개발 사업이 10년, 15년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10년, 15년 뒤에 잣 같은 경우는 수확할 수 있고 그때 보상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개발 사업이 예정되었다고 하면 산에 잣나무나 사과나무 심는 것도 가능한데 이런 개발 계획 전혀 없는 곳에 잣나무를 심게 된다고 하면 이것 농림 지역의 임원 바로 임업 생산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지역의 산지에 잣나무 많이 심게 된다면 그때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그 순간 무엇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 지역에 산지에 잣나무 심게 되면 또는 이 산지에 소나무 심게 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보는데 하나 이해만 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산지관리법에 따라 이 보전산지를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공익용 산지라고 하면 소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 산을 공익용 산지라고 하고 잣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그때는 임업용 산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산이 언제든지 밀어볼 수 있는 참 좋은 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산지였는데
이곳에 나무 자식을 심게 되면 어느 날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하면 그와 동시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하고 땅값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농지 또는 산지 소유자는 그냥 그 상태대로 놔두시고 이상한 풀이 자라는 거 보면 가끔 사람들 눈피해서 뽑아버리시고 이상한 새들이 살고 있다고 하면 천연기념물이거든요. 그 새들 정착해 살지 못하도록 쫓아보내는 게 아마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나쁜 놈이죠. 나쁜 놈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관리지역이 무엇으로?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것.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라 비도시지역이 도시로 바뀌고 관농자가 도시로 바뀌는 겁니다.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는데 이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계속 뚜렷했죠.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다른 법률로 지정 고시되었을 때 관리 지역으로 결정 고시되는 것으로 본다. 이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의지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보면 무조건 거부입니다. 도시지역으로 바뀌거나 농림지역으로 바뀌거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는 거 있어도 관리지역으로 의지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리얼번입니다. 용도지역 환원 찾으셨죠? 용도지역 환원 찾았습니다. 위 기억에 도시지역으로 의제하는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 추천했습니다. 가로 속에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완료부터 제외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관리지역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이 산지가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얘는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개발 안 하는 겁니까? 개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에 있어서는 환원에 관한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장소는 전산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산택과 관련되어서는 각각의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면 종전 용도적으로 환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저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택지 개발 지구에는 택지 조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개발사업 다 끝났다고 하면 이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도시로 계속 남아있어야 됩니다. 환원에 관한 문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따라 무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개발사업 못한다고 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농림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는데 3년 5년 동안 제대로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었다고 하면 도시적으로 이제되는 농림지역은 더 이상 도시적이 아니라 무엇으로 농림지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택지개발지구 등이 해제되는 것은 택지개발지구 등이 해제되는 것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는 것과 미완성상태에서 해제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택지 개발 지구가 해제되면 종전 용적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저 해제 앞에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미 완성 상태에서 해제되었는지 확인하면서 환원 여부를 낮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전산택의 경우에만 환원에 관한 문제가 있고 농업전용지역 보전산지와 관련되어서는 환원에 관한 사항, 환원에 관한 문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쭉 정리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봐주시는 것은 현재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대상 그리고 절차에 관한 문제를 함께 오셨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관할 구역의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용도 지역을 결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 도시 지역은 총 몇 개? 16개. 그리고 비도시 지역은 5개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조례는 중앙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으로서 이 조례로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세분되어 있는 도시지역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것은 어디만? 도시지역만 대상한다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지정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변경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 조례로 세분하는 곳이 있다면 조례 세분하게 된다고 하면 조례로 추가 세분하는 곳은 개발 여지가 더 높아진다. 비개발 용도로 추가 세분하는 것이다. 개발할 곳으로 세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정될 장소가 있다고 하면 꼭 저한테도 연락 주십시오. 저는 조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지 못한다면 잘 모르거든요. 다만 이게 조례로 추가 세분된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향후 개발 사업이 지정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런 개발 용지로서 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땅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봐주실 것은 조례로 추가 세분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한다 빠진다. 국토교통부 장관 제외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바다를 앞으로 뭐라 표현한다? 공유수면이랍니다. 바다인 공유수면의 경우는 용도지역 없습니다. 이 바다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같다면 절차 생략할 수 있고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다면 절차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일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무엇만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만약 시험에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우리 특정 법 절차에서 진행한 절차가 있다면 똑같은 가치까지만 절차 생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까지 의지하면 바로 틀리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된 경우 비도시역이 도시역으로 의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전, 산, 택이 지정, 고시되면 무엇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전산택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주택 만드는 곳입니까? 발전소 만드는 곳입니까? 발전소.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 고유되면 도시역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본다. 저 전산택이 개발사업 완료하지 못하고 해제되게 되면 종전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면 환원에 관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유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되면 농림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사항을 위주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도시역은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고 그러한 용도지역 수정명령은 누가 한다? 시의사 대도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그것 봐주시고 전통적인 시험거리가 항상 전산택입니다. 그리고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땅이 도시역이 되는 것입니까? 바다가 도시역이 되는 겁니까? 바다. 그래서 공유수면 앞에는 항상 도시지역. 이 말 봤을 때만 도시역으로 의지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 용도지역 지정되었을 때 행위 제한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십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